거절없는 비상금 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절없는 비상금 대출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은행권에 출시되어 있는 비상금 대출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대중화되어 있는 비상금 대출 상품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승인 처리가 쉽게 되었지만 다시 신청하였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승인이 거부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비상금 대출 정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받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해서 신청했는데 승인 거절이 나면 정말 난처합니다. 그럴 때 이용 가능한 거절 없는 비상금 대출 공식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식업체 정보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금 대출 소개를 이어가자면 업체에서 진행 중인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에 판매하게 되면 즉시 매입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일방적인 대출과 다르게 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이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되다 보니 빠른 거래로 추후에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정 댓글에 직접 알아본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 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가져와 보겠습니다.